2라운드 1단계 장우정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버선의 앞쪽 끝에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인 이것을 뭐라고 할까? 1. 코, 2. 섭. 답은 1번 코입니다. 1번 코 정답입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우리말 아지의 뜻은 무엇일까?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1. 귀여운, 2. 새끼. 답은 새끼입니다. 2번 새끼 정답입니다. 공통으로 이것을 이용해 겨루는 경기인데 무엇일까? 봅슬레이, 스켈리톤, 루지. 1. 썰매, 2. 스키. 답은 썰매입니다. 1번 썰매 정답입니다. 달걀, 오리알 등과는 달리 메추리알의 껍데기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이 얼룩덜룩하게 섞여 있는데 이것의 역할은 무엇일까? 1. 암수의 구별, 2. 보호색. 답은 2번 보호색입니다. 2번 보호색 정답입니다. 교태전, 강령전 모두 경복궁에 위치한 정각이다. 공통으로 쓰인 용도는 무엇일까? 1. 접견실, 2. 침실. 답은 2번 침실입니다. 2번 침실 정답입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일까? 1. 미지근한 물에 담근다, 2. 찬물에 담근다. 답은 1번 미지근한 물에 담근답니다. 1번 미지근한 물에 담근다 정답입니다. 네. 자,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다시 장우정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붉은 박쥐, 멸종 위기 동물 1호이자 천연 기념물로 흔히 이것이라고도 하며 최근 충북 진천군의 동굴에서 서식지가 발견됨. 답은 황금박쥐입니다. 황금박쥐 정답입니다. 수의사, 가축에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하며 국가시험과 면허증 발급은 정부 부처인 이곳이 주관함. 답은 농림부입니다. 농림부 정답입니다. GPS, 1970년대 미군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것의 신호를 받아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 5초 드립니다. 아, 아쉽습니다. 답은 위성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병헌 씨 문제 드립니다. 대개 다리 모양이 긴 것이 이것을 닮아 이름 붙여졌으며 주로 겨울철에 찜으로 즐겨 먹음. 5초 드립니다. 정답은 답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정답입니다. 릴리리아, 경쾌한 이것 장단에 맞춰 부르는 조선 후기의 경기 민요로 닐리리아는 피리의 음색을 흉내낸 말. 네, 답은 굿거리입니다. 굿거리 정답입니다. 타이탄, 이 행성의 가장 큰 위성으로 최근 나사에서는 지구의 지형과 흡사하며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호수가 있다고 발표함. 답은 토성입니다. 토성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단계를 마친 현재 박현숙 씨가 110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아, 이거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남편한테 부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이번엔 남편의 힘으로 예.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박현숙 씨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꼴찌에서 미안해. 그래도 제주도행 가는 거야? 자, 이제 2단계 다시 장우정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새로 발행된 천원권 지폐에서 볼 수 없는 도안은 무엇일까? 1. 퇴계 이황, 2. 도산서원. 답은 2번 도산서원입니다. 2번 도산서원 정답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조사에 따르면 성인병의 발병은 허리 둘레와 비례하는데 위험이 급증하는 둘레로 여자는 약 32인치다. 남자는 몇 인치일까? 1. 약 35인치, 2. 약 40인치. 답은 1번 35인치입니다. 1번 약 35인치 정답입니다. 실례지만 김봉호 씨는 지금 허리 둘레가 몇 인치? 예. 38인치입니다. 38인치요? 예. 야, 그러면 저 약간 위험한 수치인데.
병원에서도 그러고 예. 주변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아직까지 그 등산을 하거나 예. 운동을 할 때 제가 숨이 차거나 예. 힘이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감량을 위해서 예. 좀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예. 꼭 이루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38인치지만 예. 이렇게 배 근처에 있는 게 다 살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배에는 살입니다. 아, 배는 살이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체력에 어떤 부담은 전혀 없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이병헌 씨 문제 드립니다. 옛 건물에 이름을 적어 거는 편액은 대부분 가로로 쓰여 있다. 하지만 이곳은 세로로 쓰여 있는데 어디일까? 1. 숭례문, 2. 흥인지문. 답은 2번 흥인지문입니다. 2번 흥인지문 아닙니다. 답은 1번 숭례문인데요. 남쪽에 있는 관악산의 좋지 않는 기운을 아래로 좀 짓누르라는 그런 풍수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제 윤예지 씨 문제 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은 사람이나 사물을 상징하는 특성이라는 뜻의 트레이드마크를 우리말 수나어로 이것이라 선정했다. 무엇일까? 1. 대표 그림, 2. 으뜸 상징. 답은 2번 으뜸 상징입니다. 2번 으뜸 상징, 정답입니다. 콧불소의 불은 무엇이 변한 것일까? 1. 피부, 2. 코뼈. 답은 1번 피부입니다. 1번 피부, 정답입니다. 예. 아, 장우정 씨는 오늘을 위해서 저 호주에 갔던 언니까지 이렇게 응원을 왔다면서요? 아, 일부러 온 건 아니고 예. 마침 방학이라고 들어왔는데. 아, 일부러 온 게 아니군요? 예. 예. 그렇군요. 예. 혹시 뭐 언니가 뭐 특별히 이렇게 바라거나 그런 건 없던가요? 나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특별히 말하진 않았는데, 예. 제가 언니라면, 예.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잘 되면 예. 생활비를 좀 보태줬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까? 아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예,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뭐 그래도 어떤 느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 많이 힘든 척을 하는군요.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그런 게 사실 더 무섭죠. 별로 무섭지는 않습니다. 아, 무섭지? 아, 예. 그렇군요. 예. 무섭지는 않은데 그냥 예. 저 언니니까. 예.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장우정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최근 이 산맥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눈이 오지 않아 여자 스키 월드컵 대회가 취소됐다. 유럽의 대표적인 이 산맥은 무엇일까? 답은 알프스입니다. 알프스 정답입니다. 원래 이것은 조선시대 궁궐 문을 지키던 관원을 부르던 말로 흔히 축구 골키퍼를 일컫는 말로도 쓰이는데 무엇일까? 답은 수문장입니다. 수문장 정답입니다. 콩나물 국밥의 별식인 수라는 달걀을 그릇에 깨 넣은 후 끓는 물 속에 그릇을 넣어 익히는 이 조리법으로 만드는데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예, 답은 중탕입니다. 아,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아쉽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뱅뱅들고 생각이 안 나봐요. 그렇습니다. 예, 터미네이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윤여지 씨 문제 드립니다. 최근 루마니아와 이 나라가 유럽연합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함으로써 현재 가입국은 2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나라는 어딜까? 자, 5초 드립니다.